궂은 궁궐이라는 말이 있죠. 아홉 번 쌓은 담 안에 궁궐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청와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만큼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소통이 불통이 될 수밖에 없는 곳.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벌어진 청와대를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게 청와대 지도인데요. 일반인 관람객이 갈 수 있는 장소는 몇 안 되고 경호원 10명 정도가 따라 붙는데 관람에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맨 처음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홍보관에서 7분짜리 영상을 틀어주는데요. 중간에 실소를 머금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합니다. 자, 이제 녹지원으로 갑니다. 청와대 정원이고요. 뒤로 보이는 한옥 건물이 상춘제입니다. 최근 박 대통령이 두 차례 기자회견을 했던 곳이죠. 멀리 숲을 너머로 보이는 곳이 박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입니다. 관저는 다른 곳보다 지대가 높고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멀리서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슨 요새 같아요. 심지어는 쇠창살로 된 담장이 한 번 더 관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관저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다음으로 옛 본관터에 들렀다가요. 산책로인 소정원을 거쳐서 본관 앞으로 갑니다. 본관 안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리는 집현실, 대기실 등이 있고요. 양 옆으로 별채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 관람객들은 안에 못 들어갑니다. 집무실에는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요. 이 입구에서 책상까지 거리가 15m나 돼서 여기에 얽힌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테니스 쳐도 되겠다고 했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본관에 도착했는데도 사무실 어떻게 가냐고 참모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관에서 비서동까지 걸어서 15분 거리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만나 토론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영빈관입니다. 공식 행사나 오찬, 만찬이 열리는 곳이고요. 이런 코스로 1시간 동안 모든 관람을 마쳤습니다. 외딴 섬에 고립된 박물관을 보고 온 느낌이랄까? 건물들은 굉장히 크고 위압적인데 정작 생동감 같은 것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국정을 논의하는 곳이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곳곳에 경호원만 서 있고 길 위를 오가는 직원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라서 그랬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청와대의 이런 불통구조 때문일 겁니다. 청와대, 이대로 괜찮을까요?